안녕하세요. 아, 진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 네. 또 한번 해야죠. 저는 연구TV 고니 정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TV 귀현이 MC 연희입니다. 네, 정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보면 12시 30분이에요. 야간 수당 받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열정페이고요. 그래서 왜 왔나, 사실 이날이 진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대신해서 저희들이 일출을 보고 수험생들의 뭐 소원 같은 것들을 대신 이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를 타기 위해 신촌으로 왔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또 계속 책상 앞에서 공부하면 지금 진짜 답답할 시기잖아요. 이제 한 그렇죠. 2주일? 일주일 남았나? 그래서 딱 뻥 뚫리게 동해바다 일출 딱 보시고 대리 만족하시라고 네. 수능 진짜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러 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차를 타러 한번 가보죠. 갑시다. 갑시다. 네. 오케이,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서 지금 한강대교 서울역 쪽으로 해서 이제 정동진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오늘 우리 운전자 오늘 고마운 친구한테 박수 한번 하고 이제 출발할. 저희 이제 정동진으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착했나요? 네, 지금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정동진 그 300년 맛집 순두부? 네. 아, 안녕하세요. 오길 잘했다. 한 3시간 만에 저희가 정동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도착을 해서 이제 지금 몇 시죠? 지금 3시 반 정도일 거예요. 오면서 잠 본인은 오면서 잤는데 너무 피곤해요. 저희 이제 간단히 밥을 먹고 좀 쉬다가 한 6시쯤에 준비해서 이제 일출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네. 네, 지금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까지 왔는데 한 5시 정도 때까지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해 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해돋이 뜨는 사람 이렇게 해돋이 뜨는 거 해돋이 보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 네.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좀 자다가 깨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운을 받아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자, 저희가 직접 수능 응원 글귀를 쓰려고 해요. 네. 제가 한번 쓰고. 네. 희건 씨가 한번 쓰고. 오케이. 네, 연희. 못 찾겠어, 일단. 나 빨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줘봐. 정동진에서 감동진 가는 것 같은데. 연을 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응원과 기도가 하늘에 닿으라고 하는 건데 바람이 불다 말다 합니다 지금. 아, 이거 제 생각인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해 거의 그냥 뜬 거 아닌가? 안개라기보단 구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태양은 항상 떠오르고 있지. 덜 떠올랐죠 아직? 어? 덜 네? 떠올랐죠. 근데 구름이 아 지금... 거기다 떠올랐어요. 그 해수면 근처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또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지금 찍을래? 어 저 오빠 오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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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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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 신기해 나 저기 저기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의미있고 값진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점심 뭐 먹지? 미스터 연세 1등하게 해주세요. 아, 수험생 여러분,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정동진까지 와서 일출을 했는데 네. 이건 진짜 그냥 제일 처음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감회가 깊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일출을 보는 게 다시 또 정동진을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거를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능 끝나고 한 번 정도 와보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꼭 진짜 고니가 말한 대로 네. 수험생들 응원한다 왔지만 저희 개개인도 좀 리프레시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얼굴은 초췌해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 말고도 이제 또 더 저희들 리프레시한 모습으로 네. 네,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좋은 기운을 많이 전해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셔서 수능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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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